오늘은 포항의 수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확실하게 수비 쪽에서 전복을 압도를 하면서 좋은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포항입니다. 지휘치는 우승민, 깊숙한 공간에서 크로스 시도 살짝 막혔습니다. 다시 돌아온 볼을 들어서면서 크로스 시도 왼발로 길게 볼을 쳐냈습니다. 아, 다시 브랜드와 무스타바의 충돌. 전체적인 초반 분위기는 좀 포항이 가져가고 있네요. 네, 잘했고요.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유현. 네. 이겨내면서 자 여기서 조심의 휘슬 그랜트의 반칙입니다. 사실 좀 완벽한 드리블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당탕탕하면서 과감하게 좀 들어갔었던 이유현 선수. 나란히 서 있는 선수들인데요. 자 프리킥 위에도 자 풀심의 기가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골키퍼 중에 안 뽑힌 선수 중에 가장 국가대표와 가까이 있는 선수가 당연히 만점을 하고 경기 임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스에서 부스트의 볼터치. 자, 받지 아니었습니다. 주심의 피스는 반응하지 않았고요. 왼발로 브랜트가 찍어차도 없습니다. 전방쪽 골점이 높여가면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찰나에 포항이 또 득점을 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수빈 이런 선수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예, 교체카드 다섯 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경기에서 그동안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거든요. 예. 다른 팀도 아니고 전북이잖아요. 그렇죠. 이명의 선수가 동시에 따라 붙으면서 김규원? 자, 여기서 브랜트, 이은 선수의 좋은 기회였고요. 네. 브랜트가 높은 곳까지 올라와 주면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서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승기. 자, 볼이 살짝 흘렀는데요. 네, 다시 이은 선수는 좀 거칠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의 약간의 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그 포항과의 맞대결에서 전북의 수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자, 코스터보고요. 자, 코스터보. 네. 자,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포항의 수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자, 확실하게 수비 쪽에서 전복을 압도를 하면서 좋은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포항입니다. 지금도 박스 안쪽 스로인 이구의 구스타보가 밀면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드럼블러브의 플라시오스가 수비까지 가다 다시 왼발 크로스 넘어가는 전복이었는데요. 다시 그랜트가 볼을 밀어냈습니다. 이유현의 헤더 다시 그랜트 물러납니다. 구스타보가 따라 붙습니다. 뉘어 진입했습니다. 자, 케이프가 공간 한번 꺾고 왼발 크로스 수비수입니다. 자, 다시 오른발 파운드 된 볼. 자, 그랜트 일단 넘어졌고요. 박스 안쪽에 볼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수율이 네. 좀 볼까요? 네, 이거는 충격이 크죠. 네, 석과의 이 협력 수비가 또 좋았고요. 네, 자 스로인 그랜트. 굉장히 짧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가까스로 볼을 밀어냈던 강현보 골키퍼였습니다. 자, 얼리 크로스 넘어가는데요. 오우, 다시. 자, 일단은 볼을 잡아놨고요. 왼발 크로스가 낮게 넣었습니다만 헤드에 걸렸습니다. 전환은 깊었고요. 자, 구스타보 쪽으로 볼이 떠올 때 그랜트 선수가 역시나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전복 아우, 여기 그랜트가 넘어지면서 볼. 시계를 보고 있는 박병진 주식. 와, 자 이렇게 네. 주식의 휘슬 하나원큐 캐리그원 2021 20라운드 순위 경기 전북과 포항의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0으로 포항이 오늘 경기에서 전북을 잡았습니다.